여러분 안녕하세요. 턱산입니다. 여러분 9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아이폰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 내용을 며칠 전 애플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공개를 했고요. 현재 변화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버전이 배포가 된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 변화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인 iOS의 경우 iOS 7 이후로 디자인 변화가 정말 상당히 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단번에 뭐가 달라졌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이전에 소프트웨어가 iOS 18이었어요. 순서대로라면 iOS 19가 나올 차례였는데 19가 아닌 iOS 26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2025년에 공개한 2026년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역대 최초로 모든 플랫폼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 비전과 같은 모든 것들을 디자인을 통일했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덴티티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같이 모아뒀을 때도 더 통일감 있게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공개된 디자인은 유리를 덧대서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잠금하면 상태에서 스크린을 위로 천천히 밀어보시잖아요. 그 느낌을 딱 아실 수 있어요. 아, 유리를 덧댄 느낌, 요걸 추구했구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디지털 소재도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적용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나누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기존보다 색감이 좀 답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저는요 처음 업데이트하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좋진 않았어요. 애플 업데이트 이후에 처음에 이렇게 실망감부터 들었던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조금 별로지 않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쨍하게 봐도 모자랄 판에 왜 유리를 굳이 이렇게 덧대서 봐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잠금 해제를 하는데 홈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이 하단부터 순서대로 척척척 나오는데 뭐랄까 이 디졸브의 느낌처럼 잔상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사용해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지고요. 색감도 눈에 익고 처음에는 좀 불호였던 취향이 점점 무뎌지고 있고요. 이제는 아이폰이 원래 이랬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늘 일상에서 손에 쥐고 있다 보니 또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번에 변화가 커서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적응하시는 데는 조금은 기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금 화면부터 보실게요. 디자인에서 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커스텀 영역이 더 커졌어요. 제 잠금 화면 보시면 진짜 누가 봐도 업데이트된 최신 휴대폰이거든요. 신상 휴대폰처럼 디자인이 변경된 모습이에요. 제 사진 위로 디스플레이 절반을 시계로 뒀고요. 사진을 요리조리 움직이면 3D처럼 표현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죠? 탭하면 사진이 변경이 되는데 그때마다 시계의 크기가 배경화면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이런 센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시계 크기 변화가 재미있는 게 알림이 와서 쌓이다 보면 알림을 우선 볼 수 있도록 시계 크기가 또 그에 맞춰서 작아져요. 이런 디테일 재밌고 유용하고 예쁘고 다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다른 변화들도 그렇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현재 배경화면에 맞춰서 옵션 창도 그렇고 디자인의 변화가 수시로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디테일의 섬세한 변화는 언제나 환영이죠. 충전할 때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iOS 18에서는 몇 퍼센트 충전이 되었다 정도만 볼 수 있었지만 iOS 26이 되면서부터는 충전이 80%까지 남은 충전 시간도 볼 수 있게 해요. 참고로 배터리를 80%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리적 측면에서 100% 풀 충전을 하는 것보다 80%까지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에요. 아이폰을 배터리 최적화로 설정해 둘 때도 80%까지 충전을 빠르게 하고 이후엔 느리게 충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잠금하면 배경화면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잠금화면을 길게 누르고 사용자화를 누르면요. 시계 우측 하단으로 시계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유리처럼 반투명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위젯 크기 조절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돼요. 시계를 최대 디스플레이 절반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화면에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 시간 확인을 할 때도 시간이 정말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피사체 뒤로 큰 시계가 배치되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멋져요. 그리고 시간 아래를 보시면요, 제너레이팅 스페셜 씬이 있는데요, 뉴럴 엔진이 탑재된 첨단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2D 사진을 재밌는 3D 효과가 담긴 공간 장면을 생성하는 버튼이에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의 피사체와 배경이 분리된 것처럼 3D 화면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기본 사진첩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 아이디어도 떠오르더라고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화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앱 아이콘의 디자인 변화인데요. 글래스 디자인의 앱 아이콘 테두리를 보시면 하얀 획이 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앱 아이콘의 색상도 조금은 옅어졌습니다. 앱 아이콘의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 설정, 다크 모드, 투명, 틴트 처리됨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투명 모드가 홈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은 해봤는데 보기에는 예쁜데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앱 아이콘 색상 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빠른 앱 선택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 설정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선택 중에서 뭘 선택하시든지 글래스 디자인의 앱 아이콘으로 이제는 보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화하는 부분에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앱 아이콘의 이름을 간단히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왼쪽을 선택하면 배경화면의 밝기를 밝게, 어둡게 두 가지 선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달라진 앱 아이콘도 있는데요. 카메라 그리고 시계 앱 아이콘이 달라졌어요. 특히 카메라 앱은 내부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촬영 버튼 위로 설정 옵션이 있었는데요. iOS 26이 되면서부터는 사진 그리고 비디오 이 두 가지만 보여요. 그 외 다른 옵션은 측면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탭하면 기존에 있었던 스타일, 필터, 야간 모드와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좌상단에서 해상도와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버튼은 우측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 액션 모드와 노출값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 앱의 UI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정말 바뀐 UI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존에는 최근 촬영한 사진첩하고 만든 앨범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인물별로 사진이나 추억 이런 여러 카테고리가 많아져서 보기에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iOS 26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진첩 좌측 하단에 보관함과 모음으로 아예 페이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관함은 최근 찍은 사진들이고 모음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훨씬 보기 좋고 사용하기가 편해졌어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포커스를 둔 게 유기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앱을 위로 아래로 스와이프 할 때마다 하단의 선택지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첩에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하단에 연, 월, 전체로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오고요. 사진첩에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보관함, 모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다가 홈바의 크기와 주소창의 크기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유동적인 모습으로 변경이 됐어요. 사파리의 주소창 밑으로 있었던 탭 옵션은 3점 버튼을 탭하면 열리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사파리 사용 시에도 홈바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화면이 더 커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설정이나 앱스토어 등에서 보면 검색하는 란이 하단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화 앱을 볼게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통합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통합 방식을 보면 기존 하단에 있던 다섯 가지 옵션 중에서 즐겨찾기가 최근 통화 기록 상단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즐겨찾기, 최근 통화, 음성 사서함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자주 통화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즐겨찾기를 해주잖아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상단에서 크게 딱 볼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사람 이름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렸다면 이제는 드디어 통화 버튼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잘못 전화 걸 일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거 하나, 전화와 메시지 앱에서 스크리닝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광고 문자를 걸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메시지 앱에서 필터링을 선택을 하면 알 수 없는 발신자, 스팸 등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광고 문자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문자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저기 아래에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운 적이 많은데 이렇게 해두니까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번에 광고 문자를 싹 지우기에도 좋았어요. 키보드의 모양도 조금은 변경이 되었는데 배열은 같아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곡률이 있게 한 것처럼 키보드도 둥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걸 보셨을 때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변했다라고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iOS 26 업데이트된 현재 베타의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베타 업데이트가 지금도 꾸준히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벌써 두 번째 업데이트였거든요. 그래서 WWDC에서는 보여줬지만 아직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로 검색하는 기능은 꼭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베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신다면 아직은 정말 버그도 많고요. 버벅이고 인터넷이 끊길 때도 많고 해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켜는 일이 정말 잦아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정식 배포되면 업데이트 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